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희입니다. 스크린으로 감동을 줬던 작품들 중에서 무대화한 경우들 꽤 많이 있잖아요. 다희 씨 혹시 그런 작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킹키부츠랑 빌리 엘리어트가 기억이 나요. 영화로 한번 검증이 된 작품이라서 그런지 작품성은 물론이고 대중적인 인기도 대단한 작품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도 그런 매력 있는 작품입니다. 1957년에 개봉한 명작 영화를 무대용 콘텐츠로 탈바꿈시켰는데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작품의 원작 소설은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영문 소설 100에 선정되고 미국에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소설로 기록돼 있죠? 맞습니다. 영화 역시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원작의 명성을 이어갔는데요. 2015년 이후 3년 만에 무대에 오른 이번 공연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누비는 배우 브래드 리틀이 한국 연출로 합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공연을 맞이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제작 전반의 완성도를 끌어올려 원작의 감동을 전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강대한 대사와 노래 가사, 스토리텔링 안무로 대연성을 더했고요. 인물들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해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특히 한국 관객을 위해 프랑스 원작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타라의 테마를 극의 앞뒤에 배치시킨 것은 절묘한 시도라고 보여져요. 주말의 명화 시그널로 유명했던 이 선율은 원작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원작 소설이 있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영화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박경리의 토지 같은 대하소설과 비할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원작자였던 마가렛 미첼 소설을 발표했던 게 1936년이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939년에 빅터 플레밍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글로벌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처음 영화 만들 때도요, 소설의 그 방대한 이야기를 과연 스크린에 모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는데요.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 멋지게 원작의 이미지를 영화에 표현을 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배우로 등극을 했었죠. 국내에서도 편집 없이 원작 그대로 3시간이 넘는 자그마치 222분의 상영 시간을 보여줬었던 영화가 막을 올려서요,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영화 보기 전에 화장실 꼭 다녀와야 된다는, 왜냐하면 중간에 너무 길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뮤지컬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이 프랑스 예술가들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영미권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트라이아웃 공연을 하다가 별로 신통치 않은 흥행을 기록하고 사라져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 무대화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글로벌한 무대에서는 최근 들어서 아주 왕성한 국가를 넘나드는, 문화권을 넘나드는 시도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셰익스피어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썼었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도 프랑스 사람들이 뮤지컬로 만들어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죠. 이 작품도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적을 넘나들면서 만들어진 이 작품의 매력을 이해한다면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도 수준급의 애호가다 이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배경에는 물론 프랑스 사람들만의 특별한 영화 사랑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작 영화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애정은 뮤지컬 무대만의 별미를 탄생시킨 것 같아요. 네, 촘촘하다기보다는 좀 듬성듬성 극 전개가 중간에 좀 간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 뮤지컬들이 그렇거든요. 상상력을 좀 더해야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방식, 뭐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원작을 그대로 다 묘사해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칼렛 난 예전에 그 남자 아냐
스칼렛 스칼렛 난 나약한 인간일 뿐이야 스칼렛 사랑해 나 역시 널 원해 멜라니와 내 아이만 아니면 어쩌면 난 당신을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프랑스 뮤지컬 보다 보면요, 대사보다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세한 묘사, 친절한 설명보다는 압축과 시적인 그런 노랫말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 유명한 원작소설, 거기에 이 원작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탕이 된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중간중간 채워지는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보셔야 비로소 만끽할 수 있는 독특한 프랑스 뮤지컬이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잔상이 깊어서 배우들한테 좀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이 작품의 원죄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관객들이 얼마나 잘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보는 그런 선입견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르셋을 좀 조여서 개미 허리를 만드는 그 비비안 리의 영화 속의 뒷모습이라든지 능글능글하지만 미워할 수 없었던 클라크 케이블의 그 연기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영화 속에 나온 그 배우들만의 매력이었었고요. 이야기 자체를 표현하는 배우들의 순수한 그 모습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신다면 뮤지컬만의 재미 또 다른 재미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방인 당신들과 다르지 난 많은 것들을 보고 겪어왔어 당신들 착각은 하지마 저 양키들보다 우리가 강하다고 나 레드 버틀러 이 전쟁에는 안 나가 당신들 목화밭 대농장 저 기름진 땅 다 양키들이 빼앗고 둘다 죽일 거야 나 레드 버틀러 이 전쟁에는 안 걸어 이번 무대에는 4명의 스칼렛과 4명의 레드 버틀러가 무대를 꾸미는데요. TV 프로그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재원들이 등장해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스칼렛 역으로요. 원년 멤버였던 우리 흔히 바다라고 불리는 최성희가 김보경, 루나 그리고 TV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최지희와 함께 무대를 꾸미고 있고요. 레드 버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년 멤버였던 신성우가 김준현, 태희 그리고 역시 오디션을 통해서 찾아낸 백승렬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보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응원했던 그 배우가 무대에 서는 모습도 보면서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다혜 씨 오늘의 한 줄 평 궁금한데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 스칼렛의 마지막 엔딩 장면의 대사인데요. 이 장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교수님은요? 제 한 줄 평은요. 전쟁 속에 꽃핀 사랑과 명예 그리고 감동적인 연인 이야기입니다. 원작과 영화를 기억하시는 관객들이라면 진한 향수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떠났어 내 인생도 그녀와 죽었어 이제 공주님이 깨어나실 수 있어. 그런데 왜 이러지? 왕자님이 키스를 해야 공주님이 깨어나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왕자님을 모셔왔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어른을 울리는 가슴 따뜻한 동화 같은 연극 한 편 소개합니다. 아주 유명한 연극이죠.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주인공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난장이들을 모셨는데 너무 어여쁜 여배우들이 오셔가지고 좀 당황을 했어요. 예. 그래도 각자 다 난장이 맞으신 거죠? 네. 이번에 공주님 안 계신 거죠? 네. 네, 네. 워낙 오래된 연극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연극이라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연극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백설공주라는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그 안에 이제 일곱 번째 난장인 반다리가 공주를 이력 씨가 하시네요. 그렇죠. 네. 반다리가 네. 공주를 이제 첫눈에 보고 사랑하게 되고 모두가 알다시피 공주가 이제 새엄마 왕비의 그 계략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반다리가 그 공주를 구하고 네. 그런 여정이 담겨 있는 일곱 번째 난장인 반다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의 입술이 닿은 뺨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한마디라도 말을 할 수 있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원했어요. 반다리는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안개꽃보다 그 꽃에 쌓여있는 공주님이 더욱 아름다우신걸요? 라는 한마디를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울고 나오신다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눈물을 자아낼까요? 우리 반달이가 사랑이라는 자체가 누구나가 정말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내용이라서 이게 뭐 어린이의 사랑, 뭐 어른의 사랑 이런 거를 다 구분하고 나누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한 번쯤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해서 경험도 해봤을 테고 힘들어도 해봤을 테고 또 기뻐도 해봤을 테고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많이 또 울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초연을 했다고 들었고 지금 17년간 대단한 그 기록을 세우고 있는 연극이던데 우리 라이선 배우님께서는 언제부터 참여를 하셨고 어느 정도나 이 공연이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이 공연은 2001년도에 이제 유시어터에서 공연이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린이극으로 시작을 네. 했어요. 근데 어린이만 보러 오진 않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보시고 많이 우셔가지고 소문이 많이 나면서 이제 연장 하다 보니 저희도 사실 이렇게 오래까지 할 거라고는 시작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17년째 또 이어져 오고 또 이 공연을 통해서 그 백설기 마을이라고 하는 팬클럽도 영국 최초로 생기고 네네네. 뭐 이러다 보니까 참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렇죠. 굉장히 좋은 공연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물소리께서는 네.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막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 멤버. 예, 예. 개인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공연을 제가 고등학교 때 단체 관람했었어요. 네, 단체 관람하고 이제 2010년부터 쭉 해온 공연인데 모르겠어요. 이 공연은 저희 멤버가 오래 해서기도 한데 조금 일반 공연이랑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저희는 어차피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저희 안에서도 이 작품이 17년 오듯이 같이 제가 성장하는 제가 조금 더 성장해서 할 수 있고 조금 더 해서 계속 그렇죠 저희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연 봤을 때도 하고 계셨고 세상에 또 저희 초연 멤버 선배님 더블로 계시거든요. 네네. 제가 봤던 그 배우와 계속 이렇게 같이 오래 할 수 있는 공연이 지금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초연 멤버들이 지금 네. 하고 있는 공연이 전 처음 할 때부터 제 반달이었어요. 네, 미령 언니도. 그래서 네. 되게 저한테는 애틋한 공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반달이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극중에서 말을 못하는 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힘든 점은 없을까도 싶어요. 모든 걸 몸으로 표현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무용을 전공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어떤 점에 좀 가장 주안점을 많이 두셨을까도 궁금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반다리가 몸짓으로 모든 걸 표현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반다리가 그러니까 춤이 되면 안 되고 언어가 되어야 되니까 네 이게 네, 말을 못하는 저로서는 이제 이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언어로서 네, 이제 많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죠. 가는 손짓으로 바람을 벌꽃의 느낌을 새참 팔놀림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망설임도 많았죠. 하지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춤의 끝엔 공주의 이마 위에 자신의 키스를 살며시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17년 동안 이어오면 관객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 사연들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던 이제 백설기 마을에서 팬클럽 했던 중학생이었던 네. 여학생이 저희 또 배우 중에 있어요. 네, 공연 같이 저희랑 같이 길림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공연 보러 왔는데
그 네. 있잖아요. 아, 공연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인사를 하고 싶다고 네. 그러셔서 근데 저는 뭐 지인 초대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네. 누군가 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딸의 아기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네. 오셨는데 그 옛날에 그 지금 와이프 분과 연인 사이였을 때 공연을 10년 전에 보러 왔다가 10년 후에 이제 그분이랑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랑 같이 봤는데, 공연을 보러 왔는데 반다리가 또 언니 거야. 네. 계속 10년 동안 반다리 거야. 네, 그래서 네 너무 그게 네, 되게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네. 와 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너무 네, 꼭 인사를 하고 싶다고 네,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꽃다발을 이렇게 주시고 가셔서 좀 많이 감동이었어요. 저도 되게 많이 뿌듯하고 뭔가 네. 진짜 저 소름 돋아가지고 네, 아 네. 근데 10년 동안 반다리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작품 속에서 다 정말 주옥 같고 좋지만 아직도 이 장면 혹은 이 대사 할 때는 진짜 내가 가슴이 너무 설렌다는 장면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겠어요? 항상 마지막 장면에 저 안개꽃밭 속에 서 있을 때 이게 또 제가 서 있을 때 또 보는 사람의 이게 감동이 훨씬 더 많이 크기는 하겠지만 또 그때 어쨌든 제 마지막 그 힘든 앞에 여정을 다 뚫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네, 마지막 그 고백 춤을 네, 결국은 추는데요. 그 춤 출 때는 정말 네, 보는 관객들이랑 좀 그런 마음도 같이 제가 느낄 정도로 이 공연을 아직 못 보신 분들께 아직 17년이지만 뭐 아직 계속해서 아이들은 태어나니까요. 못 보신 관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와서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귀여워. 진짜 귀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의 세 명의 난장이들과 함께했는데 그 난장이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장신이잖아요.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 관객들께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는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많이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길다고요? 다시 해야겠다. 15초가 이렇게 길다니.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힐링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세대까지 누구나 라면에 관한 에피소드나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라면을 소재로 한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이지만 취직도 못하고 있는 주인공 다훈은 우연찮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인 라면 가게를 발견하는데요. 여보세요? 거기 라면의 파송송이죠? 네네네. 저 혹시 가게 팔렸나요? 어렵게 찾아간 라면 가게의 주인은 어딘가 이상하고 쉴 줄만 알았던 가게 인수는 버겁기만 합니다. 뭘 드시겠어요? 오늘은 해산물이 싱싱한데 방금 처벌려가지고 아주 싱싱한다! 이놈이요? 게다가 손님으로 온 여고생 영화와 한때 잘나가던 한류스타 강훈이 자살하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다훈의 일상은 더욱 꼬여가는데요. 아우 좀 그만 좀 해! 내가 여태껏 그래서 갖다 바쳤으면 됐잖아. 뭘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 진짜 이러려고 나 나왔어? 엄마 정말 내가 죽어봐야 정신 차리겠지?
과연 라면 가게를 인수해 번듯한 가장의 역할을 해내려는 다훈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라면 가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무대와 다양한 뮤지컬 넘버들로 꾸며진 이 작품은 자살이라는 소재를 자극적이지 않고 코믹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가짜 칼이잖아, 그 덕에 큰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라면에 빠져보면 삶이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따뜻한 위로와 유쾌한 힐링이 필요하다면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을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힐링 코미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은 대학로 라이브 썸데이즈 홀에서 오픈런으로 공연합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